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사역에 몸담은 게 20년이 지났어요. 도대체 몇 살이라는 건지 궁금하지도 않으시죠?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해부터 유치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이후에 신학교에 가서는 교회학교 간사로 또 전도사로 군대를 다녀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 교회학교 사역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뭐 그 연수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뭐 그 연수에 비례한 만큼의 제 안에 어떤 특별함이나 탁월함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그 짧지 않은 시간 제가 교회학교 사역에 크던 작던 몸담으면서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제게 한 가지 확신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청지기 위크를 보내며 연일 계속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까지 이어지는 참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어느 사역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저도 동감해요. 그럼에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 특별히 교사로의 섬김이 너무 필요하고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럿을 들 수 있습니다. 교사로의 사역은요, 생명을 낳는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사역이고 꼭 필요한 자리인 것이죠. 더하여 교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역이에요. 성경에 많은 스승이 나옵니다. 그중 최고의 교사,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랍비, 선생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셨어요. 제자들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주셨고요.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잘 훈련되고 잘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두 제자 말고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고요. 다시 시간을 내어서 다시 제자들의 눈높이에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말로 그 가르침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실제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자, 시체를 만지는 것,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경한 것이었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직접 병든 자를 만지셨어요. 일종의 체험학습입니다. 이렇게 해야 해 시청각으로 교육시켜주시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죽기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랑을 몰랐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몰랐어요. 창세기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인간이 만든 다른 신을 사랑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혹은 자기를 해야 하는 것들을 사랑해요. 예를 들면 돈 같은 것이요.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뒤틀리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향한 책임과 희생이 아니라 그저 내 느낌, 내 감정에 따라 흘러가고 휘발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사랑의 방식도 바뀝니다. 때로 의존하고 때로 지배하려고 해요. 이게 사랑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성경은 이 모습을 죄 아래에 있는 상태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사역으로 인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세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힘입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악은 선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자기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기에 사랑하려는 이들을 폄하해요. 너 그거 멍청한 짓이야. 너만 생각해야 돼. 너만 사랑해야 해. 사랑의 비효율성을 지적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걸고 넘어져요. 사랑하면 지는 거야. 호구당하는 거야.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만 키우다 보면 한 명은 딸 역할을 한다고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둘째가 애교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 막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웃어줘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놀릴 때 너 왜 이렇게 돼지야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 돼지띠인데 뭐 이런 말하고 대답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 있으면 참 좋고 행복해요. 한 번은 목사님들과 이제 밴드 모임을 갔는데 그 밴드 모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잠에서는 깼는데 아직 침대에서 민기적거리면서 뒹굴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좀 놀아주다가 무슨 말이 나왔는데 이 둘째가 엄마를 향해서 저희 아내를 향해서 계속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막 연거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거푸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방금 그렇게 엄마 사랑해라고 해놓고선 엄마 근데 이 사랑하는 게 뭐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에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저희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해졌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엄마가 너를 밥 먹여주고 싶고 옷 입혀주고 싶고 또 재워주고 씻겨주고 싶고 선물도 사주고 싶고 그 마음이 그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럼 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웃으며 지나갔지만 제 마음에 남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구나.
이해돼서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정말로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 때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겁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비효율과 비합리적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주거든요. 그런데 때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연예인 보듯이 할 때가 있어요. 네, 와 신나던 목사님이다 그러고 막 제 앞에 오면 막 부끄러워하고, 아 저도 이렇게 난생 처음 겪는 일들이라 되게 당황스럽고, 물론 저를 좋아해 주는 게 굉장히 좋고 감사하죠. 그런데 너무 미안해요. 아이들, 웬만한 아이들은 저를 다 잘 아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이름과 형편을 다 알지 못해요. 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아이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건강은 괜찮은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이든지 속속들이 알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정말 아이들과 더욱 가까운 자리에서 사랑을 해야 하는 교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리 교사가 어려운 것도 맞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사의 자리가 생명을 낳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사로 섬기는 자의 마음에 생명이 샘솟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게 좋을까요?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둘 다 좋아요. 사랑받는 것도 좋은데 사랑하면 더 좋습니다. 한번 그 마음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로 사랑하면 의욕이 생깁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사랑하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사랑해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교사의 자리가 바로 그래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뭐 겁내게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따금 말을 들어줄 때 행복합니다. 말은 안 듣지만 사랑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 사랑의 반응은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사랑을 전한 이들, 선생님들의 마음에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선생님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우연치 않게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몇 해 전 큰 수술도 받으셨던 분이라 염려가 되더라고요. 본인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큰 병원을 가서 정밀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앞두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해드리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교사만은 꼭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결과를 들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병은 확실히 맞지만 추적 관찰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 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 그게 좋은 결과이기도 하고 혹은 염려가 되는 결과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다만
지금 너무 기쁜 건 교회학교 교사를 계속할 수 있어서 제일 기뻐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무엇이 그 선생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확신합니다.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선생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교사의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교사의 사명은 또한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분반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요, 주어진 교재를 통해 말씀을 곱씹을 수밖에 없게 돼요.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모이를 물어주듯 내가 말씀을 잘 소화하고 물어와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으며 말씀이 온전히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도 없습니다. 교사로 섬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예배를 허투루 드린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다만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전도사님들의 말씀 한 구절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눔이 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의 자리에 내가 섰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계심이 붙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하는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음 세대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다 보면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함에 고착화되어 있던 나의 신앙이 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연세가 너무 많다고 걱정하시나요? 어떤 한 분이 물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학교 교사는 정년이 있냐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젊은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연세가 지긋하셔도 참 귀합니다. 그 연륜과 경륜이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 교육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께서 교사 교육 컨퍼런스에 가셨대요. 거기서 한 할머니를 보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제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아, 올해 나이가 몇이세요? 제가 83입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아, 제가 집이 멀어서 10시간 버스를 타고 왔어요. 왜 오셨나요? 제가 82살 때보다 교사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는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그 확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사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겸양의 태도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책을 읽으실 수 있고 그 책의 내용을 마음을 담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누구나 가르치는 자리에 어렵지 않게 서실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것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는 수많은 손길들이 필요해요. 작은 교회다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찬양의 자리, 악기, 방송 장비, 간식을 준비하는 것, 심지어 아이들을 인사해 주시고 함께 화장실을 가주시는 것도 섬김의 자리가 필요해요. 어떤 한 선생님이 올해 교사로 지원하셨어요. 처음 부서 선생님들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용기 내서 왔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청소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분께서 정말 분반 교사를 맡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아침에 오면 아이들을 맞이해 주시고 아이들을 순서에 따라서 그 반에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처럼
그분이 지나간 자리는요, 싹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도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섬겨주실 분들도 정말 절실해요. 어린이 금요 성령 집회를 매달 마지막 주에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학교 저녁 집회까지 하면 한 10번의 집회를 선한목자교회에서 인도를 하였는데, 오늘 이 집회에 은혜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언제 드는 줄 아세요? 바로 예배 직전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그 마음이 들어요. 예배 직전에 아이들은 떠들고 있어도 제가 선생님들 이 자리에서 다 일으켜 세워서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진다라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분들도 꼭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려는 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랑 덕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하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 제게 한 선생님이 저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떠올려봐도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제 삶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기억은 납니다만 어떤 한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낼 수도 없고 제가 교회 학교를 다시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에 교회 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그 모든 선생님들의 사랑이 모여서 지금의 내 모습을 이루게 된 것이구나. 큼지막한 에피소드는 없지만 그 작은 조각조각이, 모자이크 같은 그 사랑의 조각이 모여서 더욱 단단해진 내 모습을 이루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요. 사랑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투자하고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로 많아지시길,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견딜 수 없는 자원함으로 섬기시는 그런 교사들이 쏟아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 값진 사랑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힘입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랑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해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힘입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랑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그 삶에 부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께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그 부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히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랑할 때 특별히 그 사랑의 대상이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죽기까지 가르쳐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기까지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의 대상이 다음 세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역임을 하나님 마음이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다음 세대가 굳건히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조금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마음을 꼭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청지기 위크를 지나며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사로의 섬김을 말씀드리며 많은 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부르심을 제가 읍소하면서까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역에 섬기는 모습은 절대 억지 춘향의 모습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올해 한번 섬겨준다라는 마음이 혹시 내 마음에 드시나요? 섬기지 않는 편이 훨씬 나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섬김의 자리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섬김의 자리를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억지로 하는 것, 주님의 사역을 내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게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기쁨이고 행복임을 깨달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를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이시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기쁨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사명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